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장흥 지역의 대표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표고버섯이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도 아니다 보니까 농민들은 보상을 받기도 어려워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고버섯을 키우는 통나무가 일렬로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 사이사이에는 검은색의 표고가 눈에 띄고 덜 자란 버섯도 적지 않습니다. 봄철에 나왔어야 할 버섯들이 이상기온으로 조금 더 빨리 자라면서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해 11월 따뜻해진 날씨로 표고버섯이 일찍 자라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닥친 한파에 얼어붙은 뒤 날이 풀리면서 그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루라든가 육수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량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또 인건비 들여가지고 따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다 묻어야 됩니다. 그럴 형편입니다. 그래서 냉해를 입은 표고버섯을 제거해야 올가을에 다시 수확이 가능한데 버섯들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어 따기도 힘듭니다. 이 표고버섯으로 1년 농사하고 또 나무 사고 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지금 산에서 벌목부터 해야 되는데 뭔 돈으로 인건비를 줘야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농사 짓기에는 농부들은 너무 매일같이 울어요. 진짜. 현재까지 장흥 지역 6개 농가 19만여 개의 온목에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장흥군은 표고버섯 150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희 이번 주 중으로 피해 임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단 취합해서 이제 복구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한편 노지 표고버섯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에 빠져 있다 보니 냉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어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